저희는 매입했다 직접 하니까 영상도 예. 많이 예. 보셨겠지만 예. 그래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예. 안전하고 예. 그리고 중계하는 거하고 틀리지 중계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넘버를 예. 중간에서 알선해서 예. 수수료만 받고 예. 본인은 빠지는데 예. 진행하다 보면 위험 요소 같은 게 있어요 예. 오신다 그래서 넘버를 하나 빼놨어요. 예, 예. 멀리서 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오잖아요. 맞습니다. 뭐 부산에는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죠. 물어보면 예. 뭐 금액도 잘 안 알려주고 뭐 얼마에 될 거예요. 예. 뭐 알아보고 전화 줄게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가면 100이면 100. 저희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저희는 매입했다 직접 하니까 영상도 예. 많이 예. 보셨겠지만 예. 그래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 예. 안전하고 예. 그리고 중계하는 거하고 틀리지 중계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넘버를 예. 중간에서 알선해서 예. 수수료만 받고 예. 본인은 빠지는데 예. 진행하다 보면 위험 요소 같은 게 있어요 예. 계약할 때 전액을 다 요구한다든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인들도 직접 매입하지 않은 거니까 진행하다 보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유가한거 부정수급 걸려 있는 거 그렇지 예. 뭐 막 예. 페널티 받은 넘버나 문제 있는 허가권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사오면 또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뭐, 난 조금 뭐, 열들하고, 꿈을 그럼요. 보니까. 그 영상이 부산, 뭐, 부산뿐만 아니라 뭐, 대구, 광주, 많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분들도 요즘 세상에 뭐, 한 군데만 알아봤겠어요. 여러 군데 다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딱 올라온 결과니까. 1톤 카고예요? 예, 카고입니다. 네. LPG. 예.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 요 수업 만들어야지. 지금 사업자 없으시고 예. 나머지는 뭐 저희가 부산 내려가서 접수하고 진행하고 다 해드릴 거니까 한 번만 오시면 되죠.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직장 다니셨어요? 예, 다니고 요 내가 사고로는 아니지만 내가 킥을 아 킥을 한 2년 했거든요. 어떤 걸요? 바이크 타고요? 아니 그거 다마스로. 다마스로. 예. 킥하고 또 틀리겠지만 비슷해요 맥락은 사무실에서 오다 받은 거예요? 예, 20% 수술이 20%나 돼요? 예, 부산은 20%입니다 오 많이 돼요 내가 탈차처럼 부산 예, 북구. 북구청에다가 예. 접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허가권이 넘버를 사는 거예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요 허가권이 지금은 충남 예산으로 돼 있어요 아, 충남 남반대 요게 바뀌어서 부산으로 이관을 할 거예요 그런 모든 업무는 저희가 다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차가 출고할 때 그때 좀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하면 요 일정에 맞추는 거예요 차는 요거 접수를 이제 미리 하고 항상 제가 신차들은 강조하잖아요 한 열흘 전에 계약을 해라 아, 계약해라 네. 그 얘기가 어, 네. 지금 한 8일 정도 남았어요 네, 네. 내일 모레 목요일쯤 접수를 하면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허가가 떨어지면 남바 장차 가는 거는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렇게 돼요 한 열흘에서 10일 정도 걸리니까 예. 차가 나오면 예. 어차피 이게 끝이 아니라 영업사원이 이제 서비스 해줄 거 아니에요 뭐 용품하고 썬팅하고 바닥 그렇죠. 철판 깔고 그렇죠 예. 그거 하는데 그 시간이 한 몇 시간 나온다 그거 하루면 다 해요 썬팅하고 아, 뭐하고 바닥하고 미리 출고 전에 다 예약을 해놓고 저희 네. 본인들이 거래하는 네. 업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 예약해놓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네. 차장님 쪽으로 차를 끌어다 놓으세요 저희가 다 등록하면 거기서 이제 가까운 등록사업소에서 만나서 거기서 등록을 해드릴 거예요 어.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질 거야 그리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을 한 통 떼야 돼요 예, 예. 가셔서 등기로 하나 보내주세요 등기로 매도용 인감은 왜 떼는 줄 아세요? 유튜브 보니까 뭐 차하고 같이 오는데 나만 팔고 차로 그 때문에 뭐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네. 내용은 네. 사장님은 신차를 구입하셨고 네. 넘버를 이제 사기 위해서 네. 계약을 하고 있는데 넘버만 뜯어서 신차에 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하고 네. 통째로 네. 여기 통째로 차량에 달린 차가 사장님 명의로 이전을 하면 이전했다가 차는 다시 빼내 나가는 거 네. 그거 매도용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게 만약에 매도용이 없으면
요 차에 계속 달려 있어요. 사장님 차에 모으는 게 달라요. 자동으로 빼면서 사장님 차를 변경 등록으로 대차로 입힐 거예요. 그 작업까지 저희가 다 하니까 그 매도용 인감이 중요한 거예요.